최근 로스팅 카페가 유행하면서 매장에서 갓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개업체를 통해 생두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산지를 돌아다니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착한 커피 주인공의 의지가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엔 방금 화면에서 만나보신 착한 커피와 그리고 두 곳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온 커피가 담긴 보온병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 사서 담아온 것들입니다. 그럼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온병에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프랜차이즈 커피 카페에서 사온 겁니다. 그리고 착한 커피고요. 맛을 보겠습니다. 평소에 마시던 커피 맛인데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온 겁니다. 글쎄요. 딱히 진한 향이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약간 묵은 듯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먹던 맛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착한 집 커피를 한번 맛을 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향은 완전히 다르고요. 아, 제가 평소에 마시던 커피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이런 커피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과일의 새콤 달콤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묵직한 커피 향이 느껴집니다. 상쾌한데요. 한 모금 더 마시고 싶은데요.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진짜 커피 맛이군요. 약간 신맛도 나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보통 직거래라고 하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해 시중보다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비싼 값에 사오고 이를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착한 커피 주인공은 어쩌면 시장 경제 논리를 볼 때는 낙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최고의 커피를 찾아 산지를 돌아다니면서도 생산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까지도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 이런 이들이 늘어날 때 공정무역이 정착되지 않을까요? 생산자와 소비자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고집 센 우리 주인공에게 무한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